지인들한테 선물을 사려고 기념품 샵 같은 데를 왔는데 너무 귀여운 게 많아요. 두리안 귀걸이. 이거 근데 하나 사고 싶다. 여러분 비누입니다. 먹지 마세요. 한번 양보하세요. 이번에는 스파가 맞고 조금 나가. 여기 지하상가에서는 이런 마사지 밤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. 태국 오시면 야몽이니 뭐 그런 거 많이 사시죠. 물론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이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제품보다도 뭔가 유니크하고 예쁜 제품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구매한 제품 몇 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가장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라탄백입니다. 라탄백은 여성분들 해변에 가실 때 하나씩은 꼭 구매하시는 아이템인데 태국에서는 좀 라탄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가 있으세요. 해변에 갈 때도 굉장히 좋고 그냥 평상시 여름에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굉장히 이탄 아이템입니다. 입차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이 입차는 한국에서 이 정도 용량으로 사려면 보통 한 4, 5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근데 태국에서는 질 좋은 입차를 한 6,000원 돈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태국에 오시면 마사지 제품은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마사지를 받다가 태국에서 쓰는 제품은 뭔가 되게 시원하고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태국의 현지 마사지사 분께 물어봐서 직접 구매한 마사지 밤입니다. 이 마사지 밤이 바르면 굉장히 화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인데 가격도 이런 큰 거는 하나에 3,000원, 작은 거는 1,500원 정도밖에 안 해요. 그래서 이 마사지 밤은 꼭 구매를 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이 제품은 방향제긴 한데 이 향을 머금고 있는 소재가 버려지는 폐기물을 가지고 다시 활용해서 만든 제품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한 제품인데 디자인 상을 받을 정도로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.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푸켓에서 이 제품을 보시면은 꼭 구매하실 거는 권해드립니다. 꿀 많이 사시죠? 저희도 꿀을 몇 번 샀었는데 꿀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아이템이에요. 꿀을 잘못 사면 캐리어 안에서 터져가지고 정말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바로 튜브 타입의 꿀입니다. 꿀을 튜브 타입으로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게 터질 염려가 별로 없어요. 이거를 또 캐리어에 넣기 전에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고서는 타시면은 터지지도 않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. 이 꿀이 하나에 한 1,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선물용으로 강추드리고 구매처는 빅시마트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한국에서도 보셨을 거예요. 덴티스트 치약인데 이 치약을 푸켓에서 구매한 이유는 당연히 한국에서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. 이 치약은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쾌한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좀 고가임에도 많이들 쓰시는데 푸켓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추천해드릴 것을 추천드립니다. 구매하실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태국에 오시면은 비누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푸켓에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은 뭐 망고 모양 비누, 뭐 리치 망고 모양 비누 굉장히 다양한 비누를 판매하고 있어요. 근데 그런 비누는 실제로 선물을 저도 받아봤고 주기도 해봤지만 그렇게 만족도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왕이면 선물을 줄 거라면 이렇게 좀 귀여운 그런 귀여운 비누를 선물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발견한 비누인데 이렇게 코끼리 모양의 태국 전통 바구니에 담은 비누입니다. 이렇게 선물 주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?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헤어 제품 선실크입니다. 이 선실크는 샴푸, 린스, 헤어팩 다양하게 있는데 샴푸 무겁기 때문에 샴푸보다는 그냥 린스나 헤어팩 정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린스예요. 이게 한 한국 돈으로 3,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고 이것도 헤어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한국 돈으로 3,000원이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.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데에 비해서 극손상모에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헤어 손상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꼭 구매하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.